자, 우리 현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요즘 가장 안 되는 게 백핸드라고. 백핸드가 어떻게 잘한대요? 손목이 좀 약해가지고 원래 잘 못 보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손목이 약해서 멀리 안 나간다. 그럼 원인을 다 알고 있네. 스윙을 할 줄 아는데 손목이 잘한다 해서 멀리 안 나간다. 만약에 그 문제라면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손목 힘을 기르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걸까? 일단은 그러면 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생계 수법 원리 항상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자, 첫째 그립을 점검한다. 둘째 스윙 및 타법을 점검한다. 셋째 푸드웍을 점검한다. 그럼 일단은 그립하고 스윙을 일단 점검해 볼게요. 본인이 백핸드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똑같이 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하지 말고 백핸드로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문제가 생기네. 지금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멀티그립이라는 것은 포인트 백핸드를 치는데 타점에 따라서 그립은 항상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변하는 조건은 뭐다? 손목이 닫히느냐, 세워지느냐, 열리느냐. 닫히느냐, 세워지느냐, 열리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막 타점을 앞에 줬고 중간에 줬고 이렇게 빼줘봤단 말이죠? 마지막 샤틀이 이렇게 빼줬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나는 여기서 그립을 워낙 신경 쓰면 가르치는 거 알죠, 그죠? 보니까 여기서 칠 때 좀 이렇게 쳤어요, 이분은 뭐. 엄지 끝에 이 힘을 이렇게 받쳐서 쳤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힘이 확 들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거 손목이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이 확 들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내가 한번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몇 번 그립이죠? 3번. 3번?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를 3번 잡고 치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잡아봐. 내가 한번 여기 3번 잡아볼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게 뒤집히는 거지 이게. 이게 뒤집히는 거지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원래 샤틀의 파워가 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의 방향이 일정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타점이 이제 요 라인에 있다. 근데 뒤에 있는 거죠? 네트가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힘 들어보겠네, 그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힘을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뒤집히는 경우가 이렇게.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대로 이 그립을 유지해도.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방향으로 만들려면 그립을 이렇게 내려줘야죠? 그래서 2번 그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그대로 정방향으로 힘을 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팩트 후에 헤드가 그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돌아가느냐. 스매싱 파워내기 해서 우리 이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지, 그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으면서 트는 게 아니야. 맞고 그렇게 내리면 내가 팔을 멈춰 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멈추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팔을 내리면 자 손목 꺾으면 팔을 내리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근데 팔을 멈추면 이렇게 돼. 그런데 선수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헤드 스피드가 어때?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임팩트 순간 확 끊어버리니까. 근데 동호인들이 아직은 이렇게 파워가 안 나니까 내가 세게 때리고 싶을 때 어깨를 약간 같이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서 이게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런 동작이 약간 슬로우로 찍었을 때 적게 나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맞고 이렇게 앞으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일부러 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봐봐. 이게 일부러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할 때 타점이 옆에 약간 뒤에 오면 2번 그립을 쓰든지 아니면 뭐야 1번 잡아서 드롭을 떨어뜨리든지. 한번 저쪽에서 내가 직접 보여줄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앞에는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죠? 대각도 이렇게 치는 게 좋지. 3번 그립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쪽 오면 2번으로 자 이렇게 쳤단 말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정방향으로 그대로 손목을 꺾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그대로 가는 거지. 이게 여기서 너무 틀지 말고 조금 더 뒤로 왔어? 그러면 이제 멀티 그립에서 1번 그립으로 손목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커트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손목을 열면 자연스럽게 그립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하는 그립은 이렇게 넘어가면 엄지를 어떻게 여기다가 좁은 데다 받쳐놓고 이걸 4번 그립이라고 한다 그랬죠? 멀티 그립에서 4번 그립으로 이렇게 치고 그죠? 아니면 이걸 그대로 때려야 돼. 어쨌든 이게 4번 그립이나 2번 그립이나 사실은 이 손목의 모양이 이걸 너클이라고 그러죠? 너클이 이렇게 손목이 열리는 모양이 나와야지 너클이 이렇게 보여야 돼.
2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잡건 이렇게 잡건 이거부터 연습을 하는 거지. 시합할 때 막 뒤로 오면 이렇게 하이크를 이렇게 빵 이거 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란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기술 하면 돼. 시합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실전에서 굳이 어렵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이제 백핸드를 싹 다 배우고 나서 배드민턴을 하면 좋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배운 거 내일 가서 시합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배운 거 내일 가서 시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핸드를 전체적으로 싹 다 배우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우리가 시합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백으로 왔을 때 하이크를 빵빵 치는 것보다 누구를 자꾸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배워놓으면 시합할 때 조금 더 내일 일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힘이 생겨. 그럼 백 이런 거 배우면 되지. 이런 하이크려나? 아니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매싱. 그죠? 그 순서를 그렇게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다? 그립을 쓸 줄 몰라야 돼, 그지? 그립을 앞에나 뒤에나 여기를 지금 내가 여기다 줬고 여기다 주니까 이 그립을 갖다 그대로 쓰는데 여기는 더 세게 치고 싶으니까 엄지를 더 밀어붙이는 거지. 엄지를 밀어붙이면 안 돼요. 포핸드나 백핸드나 이런 손목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라켓을 앞을 잡아야 될까요? 뒤를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뒤를 잡아야 돼요. 얘하고 얘를 잡아줘야지 여기는 적당히 보조만 하는 거지 힘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테스트한 게 어때? 여기다 힘 주니까 어때?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내가 라켓을 내 가르친 방 2번 그립을 쳤다 봐. 거기서 이렇게 치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안 넘어가. 하이크로 치면 그죠? 근데 나는 이거 어려워. 그럼 4번 그립으로 여기서 2번 잡건 4번 잡건 이 모양은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목의 유연성이나 아니면 그립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지 이 모양이 변하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잡으니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임팩트 이후에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로스로 동작이 나오느냐 아니면 임팩트부터 망가지느냐. 너무 엄지 끝에 힘 주니까 어떻게 돼? 임팩트부터 망가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앞에 오면 어떻게 별로 망가질 일 없지. 어쨌건 이렇게 쳐도.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양한 타점에 위치해서 조금 더 접목할 수 있는 그립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접목을 못하는 그립을 잡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엄지 끝에다 지나치게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하는 걸로 백핸드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엄지가 중요하지만 이 헤드의 스윙 흐름을 깨면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엄지에다 너무 힘을 주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헤드가 정방향으로 못 가고 이렇게 되는 확률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적당히 여기를 잡아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계속 연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의 힘이 생기죠. 우리가 근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충분한 훈련, 충분한 영양, 충분한 휴식. 삼박자가 계속 가면서 반복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바로 잘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뒤에 있을 때 빨리 이렇게 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야겠지,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그립부터 점검해서 일단 해봐요. 앞에, 옆에, 그 다음에 약간 뒤로. 그렇지. 어때,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엄지 끝에 힘주려 하지 말고 이 아래를 잡아주면서 손목을 열어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백이지만 손목을 닫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뒤로 갈수록 내가 손목을 열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임팩이 더 강해지는 거야. 더 심지어 내가 더 강하게 때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포핸드에서 이런 자세로 때리죠, 그죠? 스매싱을 때릴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자세로 스매싱을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때리는 거하고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죠. 왜 그래요? 스윙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아니, 이걸 코킹이라고 그러고 이걸 힌지라고 그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미 손목을 이만큼 그러면 이미 이만큼 뭐 돼요? 힌지가 돼버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쿠킹 들어가서 이렇게 힌지를 이만큼 쉽게 하면 힌지를 요만큼 쓰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큼이 빠진 거지 이만큼이. 그러니까 헤드 보면 요만큼 움직임이 없어지는 건다고 생각하고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 파워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하고 여기서 넘겨서 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아, 백핸드를 좀 강하게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헤드가 약간 앞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꺾어져야지 이게 강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파워가 잘 안 돼. 그만큼 손목량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해봐요. 다시. 앞에,
이건 몇 번? 앞에 몇 번? 그렇지. 자, 여기 몇 번? 여기 몇 번? 여기는? 그렇지, 2번. 여기 2번으로 가야 2번. 그렇죠. 또 세워서, 손목을 세워서 해봐요. 손목을 세워서. 그렇지. 여기도, 여기. 손목을 세워. 손목을 세우고 손목을 약간 열어준다는 느낌. 그렇지, 해봐요. 옆에 해볼까? 2번. 자. 그렇지. 오케이. 다시 더. 이렇게요. 자, 약하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양은 맞았는데 안 나가.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아직 내 몸의 뒤에 것을 칠 정도의 손목 스윙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봐야 된다고. 그걸 다르게 찾지 말고, 아, 나는 내가 이번 그립으로 이 뒤에는, 이 뒤에서는 손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아, 내가 차라리 이렇게 뒤에 오는 것은 하이크를 치지 말고 이런 하프 스매싱이나 이런 드롭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자, 이번 하이크를 치냐고 드롭이나 하프 스매싱 때려봐요. 뒤로 왔어. 그렇지. 자, 뒤로 왔어. 그렇지. 또 이쪽으로. 뒤로 왔어. 그렇지. 자, 어때요? 이 정도만 내가 예를 들어 실전에서 성공이 있으면 일단 위기를 벗어나 안 벗어나. 근데 지금 무조건 그걸 하이크를만 치려고 하다가 보면 쉽게 말하면 뭐? 전문용어로 빅살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프 스매싱이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면 자, 앞에는 세게 친다 생각하고 근데 뒤에 올랐을 때는 그렇지. 또는 이쪽으로 대각으로 그렇죠. 이걸 조금만 갈고 다듬으면 오히려 어때요? 더 쉽죠. 그렇지. 오케이. 하프 스매시 때리고 그렇죠. 자, 오케이. 이쪽으로 틀어보고 이쪽으로 대각으로 드롭 틀고 그렇죠. 자, 하프 스매시 때리고 그렇죠. 내가 임팩트가 앞에 있을 때는 손목을 닫아주니까 3번이 되는 거고 뒤로 갈 때는 손목을 열어줘야 되니까 절대 3번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이나 1번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멀티그립을 잘 이해하면 타점에 따라서 자, 나는 봐봐요. 자,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닫혀 안 닫혀? 그러니까 2번 잡았다가 자연스럽게 3번 넘어가 안 넘어가?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손목을 닫을 필요도 없고 열 필요도 없잖아. 그냥 세우고 바로 가면 된단 말이죠. 거기서 손목을 이용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벌써 손목을 약간 여는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2번이나 약간 1번성으로 그립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티그립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손목에 따라서 열고 세우고 닫고 세우고 그 다음에 백이지만 열어주면 이렇게 2번이나 1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립을 바꿔주는 이유가 뭐예요? 타점에 따라서 그립을 바꿔주는 이유가 뭐예요? 손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쳐요. 여기 있는 걸. 자, 여기 있는 걸 2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대각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이걸 직선으로 치고 싶어, 타점 여기를. 그러면 내가 그립 안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뭔가 좀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립을 바꿔주면 자, 손목을 다 쳐요, 이제. 닫을 때 그립을 살짝 돌릴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그런데 이걸 안 바꿔주면 타점 여기 있을 때 2번은 뭐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직선으로 치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스윙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 그림만 잘 이해해도 될 거야. 우리가 백핸드로 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 그래서 대각으로 빨리 트는 거,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멀리 치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는 거, 그죠? 우선은 이렇게 먼저 보낼 줄 알면 좋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대각에서 여기까지 하이크를 치기는 어렵잖아. 타점을 바꿔볼게요. 자, 앞에 이거 몇 번? 그렇죠. 3번이지. 그죠? 그게 몇 번? 그렇죠. 앞에 타점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3번이고 이것도 3번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옆으로 가면 몇 번? 지금 멀리 안 나가잖아.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가볍게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돌려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우리 가상의 타점을 정해놓고 그립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몇 번? 여기. 그렇죠. 우리가 타점은 여기다 친다 생각하고. 아, 그럼 타점이 여기 왔어. 여기. 여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2번. 그거 해봐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세워야지. 이렇게 약간 135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야지. 타점이 이제 이리 왔단 말이야. 여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더 열어. 그렇죠. 더 열어서 이렇게. 근데 봐봐. 벌써 이게 더 열으라니까 여기를 막 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파워가 안 실린다고. 여기 이렇게 쳤어? 이렇게 쳤어?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임팩트 흐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번 그립이나 1번 그립으로 치고 싶어도 이 타점에서 여기를 적당히 안 잡아주면 파워가 난다 안 난다? 그렇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데 자꾸 여기다 힘을 주는 거지. 이렇게. 자, 옆에서 보면 자, 옆에 이거 2번이야. 그죠?
저렇게 나가죠? 그럼 뒤로 와서 이렇게 잡고서 똑같이 한번 2번에서 한번 손목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도 힘 있는 스윙이 나와 안 나와요? 그 여기를 잡으니까 손목을 써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이 써지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뒤로 넘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엄지 힘을 꽉 줘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타점이 뒤로 가는데 손목을 여는 걸 자꾸 까먹는 거지. 엄지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손목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그러니까 손목이 열리려면 2번이나 1번이나 아니면 4번 그립이 나와야 손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그립을 습관시켜서 앞에 중간 뒤에 앞에 중간 뒤에 자 앞에 자 닫고 그 다음에 열어서 이렇게. 그럼 내가 멀리 안 나가도 어쨌거나 뭐 이렇게 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손목 구조가 돼야 안 돼. 이 임팩트에 대한 손목 활용과 그립 컨트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야지. 이게 타점이 앞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그립에 대한 그 유용성에서 내가 활용이 안 돼. 그런데 다양한 기술을 배워 실전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여기 가서는 그립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그립을 잡고 있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열어줘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핸드는 무조건 엄지에 힘을 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백핸드에 내가 엄지에 지나치게 힘을 주는 사람을 위한 백핸드 연습 드릴.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2번 잡았죠? 손목을 약간 이 코킹하고 이게 135도 기본 코킹 유지하고 손목을 딱 이렇게 약간 열어줬죠? 봐봐요. 어때요? 나는 이게 넘어갔다가 탁 튕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손목 축에 대한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자, 반동으로 튕겨나오는 걸 먼저 연습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동으로 튕겨나오는 걸 먼저 연습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스톱. 한번 그립 한번 교정해볼게. 여기, 이 끝에다 힘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여기를 잡아주고, 잡았을 때 여기가 뛰지 않게 해서 이걸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아래 세 손가락 여기하고 좀 이쪽 부분을 잡아주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손목을 좀 이렇게 닫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네. 좀 백으로 왔을 때 네. 내가 손목을 닫아주러 들어가지 말고 약간 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지. 네. 그럼 뒤로 오면 더 열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게 이게 해서 이 그립이 너무 힘들면 4번 그립을 딱 이렇게 갖다 놓는 타점을 하나 만드는 거지. 네. 어디 있어? 여기 완전 뒤에 있을 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립이나 이 4번 그립이나 다시 말하면 2번 그립에 손목을 완전히 열고 때리는 그립이나 여기다 이 모서리 여기다 쓰는 4번 그립이나 자, 이 모양은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선은 손목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이건 나중에 배우고 2번 그립으로 갖다 놓고 손목을 열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여기서 내리지 말고 이 코킹 된 상태를 약간 유지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백핸드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뿌려치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 일반적으로 이 힘을 쓰는 거,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은 네. 이렇게 치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돼. 언더도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135도에서 거의 이렇게 코킹을 약간 유지하고 쳐야지 이걸 떨어뜨리고 치면 힘이 없단 말이야. 일자에서는 파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파워 있게 칠 때는 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임팩트가 여기서 맞아도 네. 여기까지 헤드 스피드를 끌고 올 수 있는 손목 동작을 먼저 만들어야 돼, 연습들로. 그렇지. 여기서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임팩트 여기서 맞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힘을 끝까지 실어주는 이 연습을 해봐요. 그렇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반동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요? 그렇지. 일단 가볍게 이렇게 손목을 넘기는 거 하고 대신 해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잡고서 끝까지 잡고 백핸드에 손목 힘을 많이 끌어와서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천천히 자 강하게 때려서